자, 여기서는 이거를 제안을 할까, 요거를 제안을 할까, 막뭘 하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, 선택권을 줄게요. 왼쪽, 오른쪽. 오른쪽. 그럼 얘를 라제라고 표현하겠습니다. 그러면 y는 마이너스의 라지 a에 더하기에 3 제곱 2의 라지 a 더하기에 1 이렇게 되겠죠. 전개합니다.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6 나오고요. 플러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 되고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8 되고 마이너스의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여기 마이너스 4 썼으니까 마이너스 4만 해주고 마이너스의 a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예요. 마이너스니까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알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이너스에서 근데 a 범위가 뭘까? a가 뭐냐 그러면 x 제곱에 마이너스 2x인데 얘를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되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1일 때 마이너스 1의 최소값을 가짐을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얘가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. 여기 마이너스 2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요 정도 있겠네. 마이너스 1보다도 큰 쪽으로만 존재하니까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만 생기겠죠. 그럼 요 주황색 그래프에서 최댓값으로 봤습니다. 최댓값. 최대는 여기죠. 최대는 여기에다가 a의 마이너스 1. 라제가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하게 되면 1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최댓값은 b라고 했는데 얘는 마이너스 5고 언제냐 그러면 라제이가 마이너스 1일 때 라제이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겠죠. 그래서 언제냐 그러면 x가 1일 때 얘가 a가 되고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.